유튜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사과콜라 전문 밴드를 4일 전에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농사를 위해서, 사과콜라 밴드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우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나와봤습니다. 현재 화면 보시면은 일반 성목 후지입니다. 수관이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상단분 쪽에 이 뻥뻥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통기성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줌을 당겨서 보겠습니다. 저 안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엽색은 상당히 연두색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목치고는, 일반 대목치고는 엽색도 연하면서 과합 색깔도 맑게 단풍이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일반도 좀 보입니다. 착색이 잘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줄무늬가 선명하고 결과가 지금 하수됐습니다. 상당히 착색이 잘 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상단부는 잘 나겠죠. 저 안쪽으로 보면 상단부는 누구든지 깔은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하단부에 깔이 어떻게 나느냐가 문제인데, 하단부는 역시 뿌리와 가장 가까이 착화된 열매죠. 그리고 지상부 햇볕과도 가장 거리가 먼 위치에 있습니다. 유목대는 깔이 잘 났는데 9년차인데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착색이 불량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근이 계속 확장하고 커지기 때문에 토양 속에 수세가 세지고 질소 니트로겐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역시 상단부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햇볕 노출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질소 함량 높아지기 때문에 과합비 색깔은 내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럼 함량을 줄이고 질소 시비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미량 원소를 좀 시비해달라. 또 가지는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가지를 배치를 하셔야 계속 오래도록 좋은 열매를 수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수세가 약하면서 나무 나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햇볕량이 충분히 도달하려고 해서 착색이 양호한데,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나무 나이가 100 이상 되죠. 2.5배 이상이 됩니다. 수세도 꼭대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도양지도 과분무하면서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화된 열매의 착색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전에 보신 것하고 완전히 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양광 품종이 한참 출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수확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이 색깔보다가 조금 더 짙게 하셔가지고 출하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광 특유의 색깔 나타내고 있죠. 보통 양광은 배꼽이나 몸통, 꼭지에 동독이 발생되는데 현재 동독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다가 배꼽부에 칼슘 결핍 증상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광도 식감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한국 사과에 있어가지고 고급 사과에 들어간 품종이죠. 색깔이 정말 끝내줍니다. 홍옥밭입니다. 색깔이 너무 참 황홀할 정도로 진홍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 옥구슬이 나무에 착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홍옥은 과거부터 우리가 그리움의 사과로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홍옥의 재배 역사를 보면은 제가 홍옥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1822년경에 미국의 가수원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 후에 1871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코쿄쿠라 불리었습니다. 코쿄쿠가 뭐냐면은 루비 또는 홍옥이다. 즉 붉은 구슬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도입된 지는 약 120년 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옥은 이제 9월 하순부터 10월 상중순경에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십니다. 과형은 보시다시피 아주 동그란 원형이 되겠습니다. 과합비색은 아주 빨갛고 진한 농적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맛은 중정도이고 신맛이 아주 강한 특징입니다. 신맛이라고 말하는 순간 입속에 침이 지금 막 고이고 있습니다. 향기가 참 대단히 좋습니다. 이 홍옥의 저장성은 상온에서 약 30일 정도가 됩니다. 빨리 수확하면 산미가 강하고 늦게 따게 되면 홍옥 반전병이 또한 발생이 됩니다. 그 외에 홍옥에는 탄저병, 잎 바로 이렇게 붙은 자리에 잎말이 나방 피해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몇 년 상태였습니까? 18년에서 20년 됩니다. 18년, 20년. 지금 한참 수확 중에 계시겠네요. 예, 예. 아, 홍옥 참 많이 달리고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 좋습니다. 값은 잘 나옵니까? 작년에는 한 8만 원대 나왔는데. 예. 올해는 뭐 5만 원대? 5만 원대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굵고 많이 다르는데도 올해는 굵더라고. 내가 그 영향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 복합 미량원소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뭐라래 이거? 미네믹스. 미네믹스. 아, 미네믹스 하셨습니까? 그걸 내가 13,000평을 다 했거든. 아, 이 평이 전부 다요. 그래서 이제 사과도 막 이게 저기 꼭지 삽이 있는 것만 다 따고 다 굽거든요. 예. 근데 뭐 다 굽더라고 그래 시원하게. 다 굵고. 네.
색깔도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네, 색깔도 아주 선명해, 이쁘게 나고. 이쁘게 나고, 예, 예. 속속들이. 예. 밑에도 봐야죠. 밑에까지 다 났네, 그죠? 아, 참. 아, 또 홍원동도 참 멋집니다. 아까 양광도 참 좋던데 보니까. 양광도 뭐 주종이 거의 3대 같다. 보고 여러분들이 이건 것부터 2, 3회 정도 나누어서 분산 수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생리적 낙과가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홍옥은 한두 개 낙과가 하는 것이 보이면은 미리 안티폴이나 칼슘을 같이 혼용해가지고 낙과 방지약을 사전 살포하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홍옥은 우리나라 사과 재배 역사의 하나의 산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재배 면적이 줄어서 상당히 귀한 사과입니다. 한국의 토종사과라고 할 수가 있죠. 여성분들과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좋아하십니다. 아, 또 참 상당히 홍옥치고 상당히 굵습니다. 닦고 나니까 이렇게 예, 반들반들하죠. 아, 왼쪽은 안 닦은 상태, 오른쪽은 닦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반들반들합니다. 향기가 지금도 아주 막 코끝을 다 진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골드 품종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색깔은 다 났기 때문에 수확을 곧 하셔야 됩니다. 아마 가수원 면적이 10,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광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잎도 뭐 갈반 이런 게 별로 없이 붉게 잘 나타났습니다. 양광 신한호 골드 홍옥 가수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